아오신 분들은 이제 거리가 많이 날려면 일단 헤드 스피드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정타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걸 아실 텐데요. 이렇게 헤드 스피드와 정타율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결과물은 바로 볼 스피드겠죠. 오늘은 제가 좀 볼 스피드를 높이는 그런 스윙 자세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나는 헤드 스피드도 늘었고 그리고 정타율도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거리가 안 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. 어택 앵글, 우리 클럽이 공에 접근하는 이 각도가 너무나 가파르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먼저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. 먼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넘어가겠죠. 여기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찍어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체가 조금 덤비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라지게 되는데요. 우리가 완만하게 접근을 하려면 저랑 그 스윙의 아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백스윙을 할 때 내 손과 가슴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겠죠. 이 상태에서 손과 가슴과의 거리가 유지되어 있는 이 넓이를 잘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헤드를 던져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어택 앵글이 굉장히 드라이버가 공에 접근하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땅에 가까이 붙어서 공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백스윙을 했을 때 어택 앵글이 높은 분들을 보면 몸이 먼저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이미 드라이버 헤드에서 공까지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어드레스에서 손과 가슴과의 거리를 쭉 유지하면서 아크를 만들어주시고 이 손이 공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 손이 공이랑 멀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헤드를 보내주시면 돼요. 다시 손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오지 마시고 몸 그대로 놔두고 헤드.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방법으로 한번 쳐볼게요. 손과 가슴과의 거리 유지 쫙 시켜주시고 이렇게 헤드를 더 넓은 상태에서 던져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주시면 되는데 치고 나서 우리가 이 손과 가슴과의 거리가 유지되고 이 어택 앵글도 잘 유지가 됐는데 공을 치자마자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 어택 앵글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팔을 끝까지 앞쪽으로 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손과 가슴과의 거리 유지를 시켜놓고 여기서 넘어오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한번 헤드를 던져서 오른팔까지 펴볼게요. 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팔까지 끝까지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좀 스윙을 줄여서 우리가 어택 앵글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헤드 스피드를 높이면 훨씬 더 쉽게 볼 스피드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거는요. 이걸 하실 때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. 제가 조금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어드레스를 한 후에 우리가 백스윙을 하잖아요. 했을 때 다운스윙을 올 때 굉장히 이 순서 자체가 상체가 먼저 이렇게 오는 분들 방금 제가 이 손과 가슴과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헤드를 던지라고 했는데 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앞쪽으로 쓰시면서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제가 좀 순서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하체를 리드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체까지 같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하체가 이동되고 상체는 좀 잡아주세요. 상체는 잡아놓고 팔을 보내주세요. 다시 순서를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에 올라가면 다운스윙 시작할 때 하체를 틀면서 상체의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뻗어준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공을 치면서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에 올라가면 하체를 쓰면서 팔을 더 앞으로 뻗어주는 느낌.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올려서 백스윙에 올라가면 하체가 틀기 시작할 때 이미 헤드를 뒤에서 던져주는 거죠.